독도를 향해 순항 중인 가운데 잠깐의 휴식 시간. 바다 풍경을 보고 있자니 노래 한 소절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아위소 진짜 맛있어. 멜론? 멜론 라떼라니 신기한데요? 말하지 말고 그냥 먹기만 하고. 어, 뭐야? 진짜 맛있지? 아, 맵다 녹이는 그지? 맵다 녹이는 그런 거잖아. 우유랑 같이. 어. 와, 너네 이게 맛이 나지? 난 이거야. 난 진짜 이거야. 멜론 라떼를 찾는 또 한 무리의 수병들. 수로 오빠의 평가는 어떨까요? 어디 멜론 라떼를 생각했지? 얼음 넣어야 될 것 같아. 얼음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 아, 얼음을 내가 숭풍 담궈가지고. 차가운 걸로 하니까 묘한 맛이 된. 멜론, 바나나, 딸기. 다 먹어봤다, 이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 바나나 너무 맛있어요. 안 귀엽게. 분명히 다른 맛 나올 텐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신세계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 200원밖에 안 돼요. 바나나한테 250원이었어요. 50원 TC. 요즘 20% TC 해드는 백화점도 없어요. 지금은 제 다음 맛은 발견될 때까지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제일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다음 거 기대하고 있어요. 멜론 라떼의 달콤함도 잠시. 조타병 교육을 위해 샘과 수로 오빠는 다시 함교로 이동합니다. 백선이 필승. 병장 이관대 이명 함교 용무실 찾았습니다. 필승. 타수 교육 받았습니다. 120도 잡아요. 120도 잡아. 여기 지금 110도니까 120도 잡으면 오른편으로 돌아야지. 그러면은 그렇지. 120도 잡기 끝. 세밀병이랑 이건 병장 후타실 한번 가서 비상전화기 감도 체크 할 수 있도록 한다. 70. 네. 70.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나? 가서 터질이 있나요? 터질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편 15도. 키 오른편 15도. 비상부터 하면은 무시 굉장히 빡 가야 되니까 키를 잘 빼야 돼. 알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후타실. 샘 오빠는 미로 같은 함정을 헤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해마다 되게 많이 다르죠. 이게 휴가나 외박 나가는 게 다 함장 재량권이어서. 근데 그거 올라오면 메인덱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방향만 맞추겠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